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두 번째 시간, 분봉 매매,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해볼 텐데요. 먼저 야간이 아니죠. 해외선물 시장 잠깐 보자면 다우존스 마이너스 0.59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62 하락 중이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야간 우리나라 시장에는 마이너스 0.16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443 계약으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장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 놓친 게 있었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죠? 자, 2월 달이니까 옵션 만기일만 됩니다. 그래서 또 만기일 영향권에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또 변동성 심해지는 권역이다. 이렇게 하나 또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 안에 기계들로 모니터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뜨거워요. 아, 와이프. 양희님, 반가. 자,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보면 아까 라이딩이가 산유국 그리고 오페크,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관련되어 있는 뉴스 올려줬던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 자, 여기가 일봉입니다. 여기가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여기를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확장됐다, 수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인데 20일이 막 위협되고 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30분봉인데요. 5분봉, 1분봉. 자, 여기 올라갔으면 적당하니 멈췄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대번 쳐졌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좀 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박스권에 가까운데 밑으로 쳐졌어요. 무게 중심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번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보인다. 올라타면 하방으로, 1분봉에서 완전한 하방이죠. 하방으로 노릴 거다. 이렇게 지금 큰 전략은 세우고 있고. 자, 이것이 어저께 원래 지표 발표한 날인데 발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오늘 하면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되느냐, 불쇼를 봐야 됩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0시 30분에 했네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한 거 맞았습니다. 이 영향력은 이제 없다. 재고 발표한 날 상당히 등락이 심하거든요. 제가 기본이 돼 있는 남자예요. 이름 다 외워요. 우리 채팅방에 97명 계시죠? 이름을 자기가 확실히 안 밝힌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외웁니다. 거의. 진짜예요. 가장 중요시 여기입니다. 인간관계 할 때, 대인관계 할 때 이름 외웁니다. 저는 딱 저거가 외웁니다. 술자리에서 그냥 후배들, 친구 후배 딱 만약에 같이 오잖아요. 그럼 아, 누굽니다 이러면 그냥 씩 지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이름을 딱 적어요. 옆에다가. 아, 누구시라 그랬죠? 하면서 이름 불러요. 그러면서 이름을 외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 이름 아십니까? I'm Dr. K야. 자, 지금은 제법 쳐졌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부담스러워요. 안 따라가. 몇 번 물렸거든요. 박스권. 올라오면 때립니다. 올라오면. 여기가 첫 번째 저항권이고 추격이다 말이죠. 추격. 쉽게 말하면. 이거 리버스 차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을 따지면 매도 먼저 때릴 수 있는 공매도도 우리가 되는 게 선물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만기일 있고. 자, 같이 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료 채팅방에도 들어오십시오. 어차피 무료 채팅방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비밀번호 달라 해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둘이서 반띵 해가지고 투자금 누가 더 잘하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기면
이기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세 등등하게 살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겼지? 이러면 뭐 찍도 못 써요, 이제. 아, 그래. 아씨. 난 삽질한데 넌좀 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찍을 못 쓰게 되겠죠. 얼마 좋은 겁니까? 부부가 같이 주식을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와, 밑으로 처진다, 일단. 몰래몰래 비자금으로 숨어가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 여기도 많이 있거든요. 망하기 전에야 어느 정도 다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번 망하기 시작하면 말을 못 꺼내잖아요, 그죠? 당연히 나죠. 그건 몰라요. 제가 왜 JJ를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줄 알아요. 덜이 될줄 안다는 거예요. 좀 저돌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기본이거든, 선수의 기본. 아씨, 맞을 때 맞을 값에 링이 올라가면 좀 치고받고 해야 재밌는데 맨날 도망댕기고 이런 애들 있잖아. 게임 같은 거 보면. 재미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너무 덜이 돼가지고 많이 맞아서 그렇지. 참. 자, 일단 음악 잔잔한 거 틀어놓고. 천천히 갑니다. 급할 거 없어요.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두 계약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 열 계약 했다가 시급했어요. 열 계약 하면 안 돼요. 아, 권똘이 양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아, 난 누구라고. 나는 JJ 아이디로 들어온다는 줄 알았어. 그럼 권양이란 말이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 아, 내말좀 들으면 될 텐데. 꼭 이상한 거 들어가가지고 이상하다 하긴 좀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체계가 안 잡혔는데 너무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에서 혹시 술 마시잖아요. 패버리세요. 저한테 일러주세요. 저한테 보면 술안 마신다고 좀 그랬는데 소주 두 병씩 먹고 이런다면서요?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서 소주를 두병 먹어? 응? 공부 안 하고 소주 먹잖아요. 그냥 뒤통수를 갈겨버리세요. 돈또 끌고 싶나? 이러면서 그게가 전라도니까 다른 발음 전라도식으로 해야 되는가 몰라도 어쨌든 그죠? 안동권 씨, 니는 손절 그렇게 연락이 하면서 공부 안 하냐? 이러고 남자한테도 뒤통수 때린 건또좀 너무하니까 촛대뺄 까버리세요 그냥. 와, 나 여자한테 촛대뺄 까인 적 있었거든 옛날에 진짜로. 와, 지금 왜 농담하고 있는 줄 알아요? 기다려야 돼.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농담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 좀 하는 듯 하더만 또 조금씩 군둥해요. 그러니까 조져버리세요. 골프채 좀 빌려줄까요? 아니면 그게 JJ 다니는 골프장 그 근처에 쓰다 남은 버린 골프채 하나 들고 딱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 때려버리세요. 자, 음악 소리 어느 정도 들리는가 보자. 됐네, 뭐. 들듯말듯 하면 되죠. 야, 라이딩아, 이제는 오늘 벌어야 되는데, 그지? 야, 세율아, 물 건너갔다, 야. 4승 1패다, 야. 깨졌어. 하루. 그거 쪽팔리게 안 숨긴다. 나중에 다 오픈할 겁니다.
방송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버렸어. 기초 강의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도움 됩니다.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되어버리고 트럼프가 원유 하락 압박하니까 오페크와 러시아 짜움에서 감산하자. 러시아가 잘 모르겠어 간다고. 오케이. 아, 바이오로직스 그래프상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냐? 못 봤어요 아까. 잠깐 보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닥터케이를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든 종목이지만 그때도 찝찝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셀트리온에 악재가 좀 있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먹었거든요. 여기 들어가 이만큼 먹었어요. 여기 인간 한번 보십시오. 난리 부르스 춥니다 또. 예. 양양이는 그냥 전부 몰빵을 때려버릴까? 여기서 몰빵 들어가가 20% 먹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 기다렸다 샀다 여기 깨지는 순간 바로 던졌습니다. 5% 그 이런 거 안 두들맞아요. 그래프상 이게 뭐가 좋습니까? 그죠? 어떤가요 물어봤네. 그죠? 안 좋습니다. 그래프상 여기 위에 뭐라고요? 이평선 저항은 뭐라고요? 고압진류 머리털 타타 지지시 머리털 타타 아이고 뜨거라고 내려왔네. 저항권입니다. 안 좋아요. 쌈바 안 볼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삼성이라는 거대한 힘 때문에 뭐 적당히 넘어갔지만 안 할랍니다. 이제 안 합니다. 딴 거 할랍니다. 딴 거. 일단 우리 설날 때 의사 부부가 우리 사촌이 있거든요. 대웅제약 어떠냐? 저는 생활이 그렇다니까. 너 병원에 대웅제약 약 많이 들어가냐? 이러니까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죠? 야, 씨 날라가 진짜. 그죠? 바이오가 좀 애매해요. 자, 기정님도 웬만하면 같이 해요. 같이 하겠다고 뭐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회비 몇십만 아끼려 하지 말고, 그러다가 된통 당하지 말고요.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꾸준히 한다 생각하고, 한두 달 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쭉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트레이딩이 몸에 딱 익을 때까지 같이 한다 생각하세요. 오랫동안 같이 한다 생각하십시오. 제가 삽질 자꾸 해가지고 자꾸 손실 입히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으면 아 이제 좀 안다 싶어서 빨리 졸업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밑으로 확 쳐졌잖아. 첫 번째 샷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54.21에서 100틱 가까이 빠졌어요. 야, 장난 아닌 겁니다. 러시아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원유 가격 떨어진다 말이지. 오케이.
쫓아가면 안 돼요. 손가락 빠는 한 있더라도 기다릴랍니다. 그런가 보네. 이게 우리 국내 HTS 보면 뭐 별의별 것 기관 외국인 보유 그러니까 추위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어. 차트 밖에 딱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야 이거 너무 많이 쳐졌거든. 100T 빠졌거든. 쫓아가면 안 돼. 밀려 잘못하면. 반등하면 들어가려면 반등하면 4,6 정도까지 반등하면 매도 때립니다. 여기 올라오면 잠깐만요. 음악 좀 듣고 있어요.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아.
신나게 마이크 꺼놓고 아까 이야기했는 모양이다. 올라올 거 알고 있어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밑으로 쳐지면 큰일 나요. 자, 유료 회원 신청하셨던 분들, 다음 카페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다음 카페에 올려놨고요. 유료 회원 전용 됐으니까 이쪽으로 나중에, 방송 하도 많이 하니까 특별한 코멘트 있으면 여기다 할게요. 하고, 여기다 회원 가입에다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 할 것인지 아니면 VIP 할 것인지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고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유료 개월수 많이 늘어나면 할인 대폭 하던데 딱히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본인들이 일정한 수익 이후에 그냥 만사 잊고 그냥 공부나 등록금 낸다 생각하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시려면 장기간 해놓으시고요. 믿음의 크기만큼은 하시겠죠. 수익의 크기만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한두 달 경험해보고 더 할 건지 말 건지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까지 입금 좀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유료로 이제 진행합니다. 어쩐지 조용하더라. 타자 친다고 꺼놓은 것도 있었는데. 야, 되게 지겹네. 아마 보고 있으려니까 그지?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야 돼요. 휴대폰? 왜?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뭐, 그지? 휴대폰 바꾸는데 굳이 카톡방을 나갈 이유는 없잖아.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올 것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뭐 하지. 추세 매매를 하랍니다. 역추세는 안 할래요. 밑으로 빠지면 많이 까지거든요. 여기가 마음 편해. 올라와도 계속 저항받기 때문에.
로딩을 하나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타이밍 오기 때문에 이거 더 집중합니다. 이제 타이밍 와요. 어느 집 치고 주식 해라고 권장한 집 아무도 없어요. JJ야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떠들말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뭐든지 들이대야 돼요. 들이대야 된다고. 뭘 들이대는가? 증거나 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닥터K가 여러분들한테 대부분 근거를 대잖아요. 왜? 아, 말로 하는 건 이유, 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말은. 야, 이거 세게 올라온다. 세게 올라오는데 윗골이 딱 달면 때려버릴 겁니다. 4, 2, 이 정도 오면 여기 장이란 거 어느 정도 알거든요. JJ, 너도 뭐, 야. 너보다 내가 더 잘해 이런 말은 필요 없다고. 버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다이다이 까가지고 한 달에 누가 많이 버냐 그거 한번 해봐. 둘이서 재밌을 것 같네. 있지. 주식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냐. 그러니까 뭐, 와 너무 세게 올라온다 이러면 조금 고민합니다. 일단 푹 치고 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튕겨 내려간다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좀 고민돼. 너무 세니까. 응? 야 너무 세거든. 쫄였거든 지금. 쫄았어 이게 지금. 응? 기다린 자리까지 왔어. 일단 왔거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20틱 손절 겁니다. 사자마자 내려갑니다. 일단 왜 여기 저항자리인 거 알고 있거든. 야 하나 빼 못 샀었는데. 아씨.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오늘 두 계약만 할 거야 진짜로. 아, 시급했어. 씨, 괜히 까불다가. 기다렸다 이거 올라올 거 알고도 안 하고 딱 여기서 때린 거야. 그게 더 잘한 거다. 그게 더 잘하는 거야. 올라올 거 알고 있었잖아. 불안하거든. 여기서 옆 추세로 들어가면 야 근데 땡기면 안 돼. 이거 넘어가면 막 올라간다. 씨 손절당하는데. 66. 야 66 30틱이 너무 긴데. 30틱 그냥 손절당할 순 없어. 66까지 올라가면 저항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합니다. 그래 오늘 안 올릴게 진짜. 많이 안 먹어도 돼. 천천히 그지? 천천히 나도 그것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 나도 말을 하지 안 그러면 부담돼가지고 말도 안 나오고. 왜냐면 집중이 많이 되고 이제 긴장이 되니까. 나 두세 개는 별로 긴장 안 하거든. 다섯 개 여섯 개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장난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거든 사실은. 야 이거 첫 번째 운봉이잖아. 아리까리 아리까리 하긴 하는데. 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많이 번다고 좋겠냐? 천천히 가야지. 와, 뭐야?
아이고, 진짜. 다 던져야 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됐고요. 여기 위에서 또 밀리면 또 때립니다. 팻놈만 팹니다. 하방만 때릴 거예요. 여기 위에 안 올라가면 하방만 때립니다. 여기서도 하방 때릴 거예요. 공방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세게 땡겨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청산 하려는 애들이 막 이렇게 청산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푹 올라가는 거거든. 자,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그러나 저는 컴퓨터를 이제 하나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는 노트북 저걸로는 아프리카 TV를 플레이를 못하겠어. 저게 사양이 좀 몇 년 전께 돼서 메모리나 이게 좀 딸려가지고 팽팽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자꾸 버벅대 저게. 사운드가 인식을 못한다고. 사운드 어저께 잘 만드는데 왜 인식을 못한단 말이야. 나 일체형 컴퓨터 그냥 사버리려고. 일체형 이게 날 자리도 없고 일체형 해가지고 그냥 옆에다 딱 박아버리려고. CPU는 AMD를 해야지 당연히. 아유, 아마존에서 뭐 하나 시킬까? 나 악기를 미국에서 시킨 적이 있거든 진짜로. 야, 우리 처제가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미국 사이트에서 미국으로 시켜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게. 관세 안 물면 좀 싸거든. DJ 장비하고 그거를 내가 미국에서 샀다.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응? 올라올 것 같거든. 올라올 것 같아 느낌에. 이거 안 죽으려고 자꾸 빠져빠져 이 치고 올라오면 여기 올라오거든. 아, 요거를 그렇지 올라탔지. 요거를 매수하면 안 되지. 여기 20일 위에 있는데 참아 참아. 올라오면 매도 때릴 거예요. 여기 올라오면 이거 손절 다시 낮춰. 아까 다르니까 20을 일단 기본으로 해. 아유, 가슴이 조금 별로다. 그러니까 한이공부가 거의 최고 우동생에 가깝거든. 진짜 꾸준하게 공부했거든. 근데 이제 남긴 댓글 내용 보면 병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을 거야. 가족들이 아직까지 뭐 인정을 안 해주고 뭐 내가 반드시 뭐 인정받을 거다 이런 내용 보니까 반대일 것 같긴 해. 보니까 그지? 아니면 뭐 카톡 같은 거 많이 날라오니까 핸드폰 우연찮게 봐가지고 이게 뭔데 이래다가 싸웠든지 뭐 주식 하나 뭐 이래 됐든지 뭐 수가 있겠지. 아유, 허리야.
가족끼리 관계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 내 많이 들어왔죠? 그죠? 실업수당 이는 줄었다. 근데 나는 거시적인 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진짜 별로 안 신경 안 써요. 진짜로 뭐 실업수당 이런 거 체크해 본 적도 없고 뭐 소비자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 대략 그런 걸 감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분석할 시간에 그냥 이거 분석하면 돼. 이거 어떻게 움직일 건지. 야, 그럼 너무 깊이 없지 않느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이. 그죠? 그 숫자 노름 한다고. 그죠? 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 여기 흐름을 걔들 숫자 노름 할 때 여기 흐름을 내가 더 잘 알아버리면 걔들보다 뒤질 이유가 별로 없다니까. 너무 또 무식하면 안 되겠지. 근데 뭐 지표 발표 내지는 뭐 그런 거에 크게 휘둘려 본 적은 없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 같으면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왜 이상한 정석적인 게 안 나타나냐 말이지. 실적 좋다고 난리 치놓고 그 다음날 박살난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실적 안 좋다고 발표하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말을 할 거냐 말이지.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으려면 잠깐만. 야, 이거 깨지나? 밑으로 깨지나? 하나 사고 위에 올라오면 하나 더 삽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올라타도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거예요. 어떨 때는 실적 발표 좋게 나오고 올라가고 어떨 때는 실적 발표 좋게 나와도 그 다음 빠지고. 그러면 이거는 신빙성이 없다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 기본적 분석이 입각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좋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그럼 주가는 올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그 다음날 박살이 나냐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그거는 그걸 근거로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일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술적 분석은 저항에서 튕겨내려고 지지해서 맞다는 게 맞거든. 그게 확률을 통해서 보고 맞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게 더 낫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395면 때리려고 좀 빨리 들어갔어. 사실은 여기서 더 때리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다는 거지. 나는 하나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자, 방향 추세 방향들은 세게 해도 돼요. 약간 쫓아가도 되고 약간 왜 위에 저항에서 매도 다시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니까 저항권에서 또 추가하면 별로 좀 큰 무리 없어요. 20, 10까지 내려가면 야 대박인데.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오히려 기술적 분석 지표로 사용될 만한 기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추세라든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지지장 이런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 제시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흔히 꺾고. 야, 왔네. 가출했다고?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왜? 이야기 한번 해봐. 채빵 가출. 아니, 가족이라 해봐야 남편하고 이런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한테 당해야 될 이유도 있나? 싸운 거. 당할 게 있나? 듣고 있었네. 야, 참. 다시 와라. 뭐 나가기 왜 나가? 이 들을 거면서 마음이 좀 심란해서.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일주일 가출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막 허전하고 약간 그런 거 있었어, 사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최고 우등생이라고. 내 딸랑이를 전수했다고 내가. 배경님이 약간 삐낄 뻔 했지만. 왜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배경님도 성실했는데, 아니, 뭐, 훨씬 더 점수를 더 높게 받을 만했거든. 아침 방송 날수 봤다 하더라. 아니, 그러니까 다들 배야. 뭐하러 채팅방 나가냐고. 다른 가족 때문에 막 채팅 날라오고 자꾸 소리 날라오고 그래서 그런가? 쟤 알아서 하겠지. 돌아오라고 나중에 가출했으면. 손절당하겠다.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당했어요. 그냥 과감하게 당해줬습니다. 이거 하, 여기 위에까지 좀 기다리면 되긴 되는데 여기 위로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릴 겁니다. 매수 안 쫓아가. 매도 때릴 거야. 아이씨, 바로 손절당해. 야, 더 싫을라 그랬는데 더 싫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싫자마자 착살날 뻔했어. 여기 저항권이잖아. 더 싫었으면 착살날 뻔했어. 여기까지 딱 기다립니다. 여기가 복수의 칼날 갈기 위해서 4개 때릴 겁니다. 4개. 알겠어. 그럼 거기는 오나? 거기 뭐야? 1박 2일 일부러 여자 온다고 방 2개 잡았는데. 아, 짜증나, 근데. 지금, 손절당했어, 지금. 아, 여기 딱 노립니다. 4개 때릴 거야, 라이딩아. 알겠지? 4개 때릴 거야, 과감하게. 여기를 희말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때리는데, 도색이 치고 오르면 더 위에 매도 포지션까지, 포인트까지 기다릴 거예요. 야, 벌써부터 흔들흔들하지? 벌써부터 흔들흔들하지? 여기. 야, 이거 치고 올라갈라나? 몇 시야? 11시 다 됐지? 야, 미치겠다. 장대 양봉이 너무 커서 그래, 지금. 어? 저항권인 거 알고 있는데, 푹 들어올리면 이거 절단 나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 일단은. 야, 근데 고민 좀 되는데. 3개? 2개만 하나 못갈것 같다. 그래, 힘들겠지. 아, 빠지잖아, 그런데. 애매하거든. 양봉이 너무 세. 이러다가 푹한번더 치고 갈 수도, 이러다가 푹 치고, 이 거리랑도 터졌거든.
지금 들이대가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잠깐만 이 쫙 와 애매하네. 여기가 저항권이고 볼린저 밴드도 있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실준이야 실준. 아씨 물량도 못 실어도 막 빠진다 이거 봐. 아, 짜증나.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오면 또 때립니다 그냥. 안 죽지 일단. 눈치 깎거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눈치를 깎거든. 그래서 추가를 안 했거든. 대번 들어올리잖아. 여기 오면 더 때립니다. 여기 오면 여기 올라오면 때릴 거야. 여기 저기야 저항 맞아 일단. 여기 시가 끝날 것 같아. 내가 차가 1시 50분 기차 도착해가지고 거기 가면 한 30분 걸리나 그럴 것 같은데 2시 반까지 정도 갈 거야 아마. 그때 와 있든지 뭐. 댓글로 방해하기 전혀 방해 안 되거든. 전혀 방해 안 되거든. 아, 이번에 아, 애매해. 와. 처진다 여기 처진다. 안으로 들어간다. 삐리삐리하다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 패스할래 그냥. 이게 너무 쎄 이거. 옛날에 한 번씩 이런 거 무시하다가 개 당하거든 저 위로. 30분 전에 문 열어준다니까 비슷하게 도착하겠네. 30분 전에 열쇠 준다고 내 이야기 들었거든. 그 근처에 있다가 뭐 30분쯤에 앞에 오면 와가지고 책상 나르는 것도 좀 도와주고. 책상 다 세팅돼 있고. 야, 나 책 진짜 책에 가깝게 만들고 난 게 진짜 뿌듯하다야. 내가 좀 막연했거든. 딴 게 막연한 게 아니라 와 책은 내가 만든다고 입에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54장을 지금 프린트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확 늘었어 진짜로. 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책 시간만 조금만 더 드리고 쫙 지금 이 쉽게 말하면 약간 아웃라인이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간단하게 알려고 한 것보다 한쪽에는 그러니까 상단에는 차트 하단에는 설명. 아주 구린 구식일지 몰라도 그게 그냥 심플해. 딴 거면 딴 거 필요 없어. 채팅방에 날려줄게. 완성본. 수다방으로.
잠깐만. 나도 다음에 만약에 좋은 상황이 되면 참 테레비암 넣을 만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짜 피눈물 많이 흘렸는데 진짜. 내가 자꾸 울컥울컥한 게 있다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얼마나 비참했는데. 허니 고구가 얼마나 막 가족들한테 당했는가 내가 잘 매도 주문이 모르겠는데. 체결됐습니다. 난 인간 취급도 못 받았다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안 만나줬다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처음이야 도와줬지 몇 번은.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한 번도 본인이란 말이지. 오죽하면 부모들이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문도 안 열어줬을까? 한 번도 본이지, 한 번도 본.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한테 와가지고 헤어질 때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진짜로. 안 그래도 우리 딸들 좋아하는데 내가 안 울라고 안 울라고 서로 이빨 꽉 깨물다 결국 울고 헤어진다 결국. 매도 주문이 야, 접수됐습니다. 기회를 안 주네 이거. 씨, 한 개로 자꾸 먹어. 아, 짜증나.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수도발 가능성이 있거든. 4-2 그냥 대놓을래. 4-3 정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퓨용 하고 들어올릴 것 같아. 여기 퓨용 하고. 지하철에 걸어가는 동안 눈물 흘리고, 지하철 한 시간 동안 타고 가는데 눈물이 안 멈춰. 계속 울었어, 진짜. 소리는 안 냈지만 눈물이 안 멈춰. 매수 주문이 오, 체결됐습니다. 씨. 한 템포 밑으로 쳐지면서 땡기 좀 땡기 땡기 땡기. 야야 대박이다 야 이거 들고 있어야 돼. 애들 미치겠다. 아, 작전 실패다 작전 실패. 아, 이씨. 그냥 들고 있어야 돼. 다. 이제 튕겨 올라가면 사이에서 때릴 겁니다. 사이. 아, 참 복도 없지. 아까 두개딱 들어가가지고 잘딱 끌고 가면 딱 되는 건데. 아,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까지. 올라오면 때릴 거랬어요. 올라오면 때립니다 또. 와, 이거 확 땡겨 올리면 곤란한데. 지지로 바뀌는데 곤란한데 그러면. 잠깐만, 다 땡겨 올렸지? 다 땡겼지? 올라가나? 와, 잠깐만. 처지면 때린다, 이거. 처지면. 이럴 때 1번 본 거야 돼, 이럴 때. 여기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여기 중요하거든. 여기 올라타면. 와,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거는 어떻게 될지. 조금 힘 없지? 힘 없어, 조금.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33. 야, 컴퓨터 새로 샀다면서 콤이 왜 다운되는데? 병이야. 아, 이번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 치고 가면 세게 치고 간단 말이지.
많이 울었다, 많이 울었어, 진짜. 사진 보고 울고, 통화하면서 울고, 보고 싶어 울고, 야, 올라간다는데. 아, 큰일 났어, 이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쳐지면 대박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참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 지금 엄청난 공방하고 있는데 여기 이평선도 다 있단 말이지. 30분 봉에 7-1. 와, 7-1이면 여기잖아. 지금 7-1 숨은튀기니까 뭐 감내할 만하긴 한데 나보다 더 빠르다. 아, 큰일 났어, 이거는. 아.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이론상으로는 장대 양봉에 걸려섰거든. 그지? 근데 여기 위에 이평선 막 가로막고 있단 말이야. 볼린저 밴드도 이제 딱 쳐받친단 말이지. 밑으로 막거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자 갔잖아. 만약에 밑으로 쳐지면 이게 팍 쳐진다. 그거 패턴 알아놔.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넣잖아. 그 다음에 가는 쪽으로 크게 간다. 지금 밑으로 빠질라 하네. 땡큐. 지금 그럼 땡큐. 좀 빠져주라. 여기 10까지 안 가자. 가볍게 그냥 1등하고 그냥 좀 자고 싶은데 아, 쉽게 안 보내주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허니. 뭐 돈 크게 잃고 이런 건 없잖아. 돈을 크게 잃고 이런 건 없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하지 말해, 그냥. 주식 자체를 반대한다. 그렇지. 거기에다가 지금 뭐 2018년도에 뭐 장 개판나고 그러니까 뭐 하라 소리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기도 이상하지. 어 예야. 푹푹 내려가라. 씨, 여기까지 가라. 여기. 깔끔하게 딱 그냥 끝내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승부내고 끝내자. 깔끔하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이면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데, 아, 땡기면 안 돼, 땡기면 안 돼. 요거 이번엔 여기 지지할 것 같은데. 한 개만 대놓을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다니까. 주위에서 벌었다 소리 들리면 그래도 좀 나은데, 뭐시 박살이 나고 쪼쪼쪼 얘기 나오니까 전 세계가 뭐 미국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난리 나니까 화제만 하는 거지 망할까 싶어가지고. 핸드폰 보고 붙들 건데. 그러면 모의를 해가지고 보여줘. 모의 실적을. 남편이 반대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봐라고 내 실적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딴 게 말이 안 먹혀. 딴 게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뭐든지 보여줄게. 완전히 당당한 나. 맞나 그거? 에일리 노래. 보여줄 수밖에 없다. 아 이거 근데 웃고 즐길 때가 아닌데 이게 지금 좀 불안해. 불안해 이게. 여기서 지금 시간대는 그냥 잠깐 뭐 거시기 하면 그냥 팩 들어올리고 팩 들어올리거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는데, 야 여기가 지금 21일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아 승부 봐버리 난다. 이거 푹 깨면 밑으로 빠지거든. 일단 승부 본다. 이러다 팍 땡기면 먹은 거 다 토하잖아. 그게 좀 싫거든 지금. 근데 5일선 밑으로 내려왔지. 여기 볼링조밴드도 밑으로 처지지. 60일도 위에 있거든. 비리비리 하다가 밑으로 팍 깨면 밑으로 가는데 그것만 딱 바랄 수밖에 없어.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 기사 중에 나 주식 방송하는 사람 좀 아는 사람 좀 있거든. 왜 회사에서 막 방송하고 있을 때 들어온 사람들 있으니까. 아까 방송할 때 할 때인가 전화 왔다. 무슨 주식 어떠냐? 주식 상담 전화 왔어 우리 기사가. 아 나 웃겨가지고. 아. 그건 웃긴 건데 내 상황 웃긴 상황이 아니다. 지금 짜증나는 상황이다. 이거 올라가면 곤란한데 이거. 이거 뛰어오르면 잘 미쳐가 간 수도 있는데. 청산하는 방법 반대로 하면 되지. 반대로 지금 매도 때렸으면 매수하면 되는 거고, 아니 위에 이게 매수해서 매도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이거 밑으로 빠져야 돼. 이거 빠져야 돼 진짜. 평소 같은 벌써 끊었는데 지금 일부러 좀 길게 들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평소 같은 벌써 끊었어 아까. 근데 오늘 이걸 한번 노리고 싶어. 이거 한 번에 그냥 확 여기 딱 깨고 내려가는 거 이거 한번 딱 노려 그냥 끝 하고 싶어 진짜. 아, 20일이 있단 말이지. 20일이 아이씨 올라갔네. 뭐가 문제인가 하면 너무 많은 케이스로 당해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든다니까. 이걸 돌파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런 것도 머릿속에 지금 벌써 막 그려지기도 하고, 여기서 이래가 내려간 것도 막 그려지고 이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약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오는 배단이라고 할까? 무슨 말인지 좀알 거야, 아마. 머릿속에 별게 지금 머릿속에 다 그려지고 있어, 지금. 이거 뛰어 올라가 막 이래 올라간 거 아닐까? 아니면, 야, 여기 지지권이긴 한데, 이러다가 푹 깨면 밑에 푹 빠지는데? 너무 강하게 빠지고 있잖아. 뭐 이런 생각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있는 거야. 아유, 큰일 났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가면 과감하게 손절할게요. 66? 얼마에? 80이면. 와, 30팅인데 그럼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 올라가지, 이거. 큰일 났어. 평소처럼 아까 좀 청산하고 청산하고 천천히 가는 게 맞는데. 안 던져, 안 던져. 여기 깰것 같아. 안 던져, 안 던져. 씨, 깨고 가자. 이게 이거 야야,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 내려가. 제발. 와, 또 들어올리냐? 진짜 좀 살려주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아, 우리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아직까지 여기 위에 아직까지 이평선 세 개나 있어. 아직까지 멀었어.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어. 버텨볼래 조금만 더. 네 개지. 버텨본다 일단. 지금 감시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두 개가 빨리 줄이려고 지금 옆에서. 알았어. 줄게. 조금 기다려봐. 부르스네. 잠깐만. 와, 자식이 진짜 왔다 갔다 하네. 와. 고민 되게 돼, 지금. 줄일까 말까, 지금. 우리 한번 팍 치고 하면 내려가거든. 와. 아, 또 올라가나? 아, 미치겠다. 야, 라이딩 안 내려갈 거안 같냐? 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딱 깨면 내려가는 20일이 이렇게 중요해. 20일이 한번 올라탄 20일은 진짜 잘안 깨지려고 노력하거든. 아, 진짜. 한번 팍 깨고 내려가면, 팍 깨고 내려가면 대박인데, 응? 터질라고 약간 꺾였거든. 여기 봐봐, 요렇게 꺾였잖아. 약간 삐리삐리하다 팍 깨면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지. 요 꺾였거든. 요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쉽게 못 던지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를 깨느냐 마느냐 그거거든. 지금 한번 개기고 있는 거야 지금. 라이딩 잠못 잔다고 나 까질까 봐. 아이고. 뭔가 익어가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지 않냐? 야, 조금만.
한 번만 빡 때려라, 밑으로 한 번만. 잘 자고. 아.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더럽게 힘드네 진짜.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처지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게 미쳐가지고 올라갈까 그게 겁이나 지금 딴 거보다. 보고 있으면 틀리거든.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틀린다고. 보고 있으면 진짜 이번엔 좀 던져야 되겠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진작 조금 청산할 걸. 몇 번 기회 줬는데 들어올리면 이렇게 수축하면 기회 한번 오긴 오는데 20일은 안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좀 청산하면서 가야 되겠어. 진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깨지는 게 중요해 진짜로. 또 올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진짜 빡소리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안 쫓아가. 그냥 체결되면 되고 말만 말고. 와, 네 개 더 가니까 쪼려 진짜. 와, 안 되겠어. 두 개만 해야 되겠어 진짜. 쪼려. 전부 다 원첩이 돼. 그냥 바로 그냥 다이야 다이 그냥. 돈 백 날라가는 게 일도 아니야. 네 개야 그럼 스물티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면 그냥 80, 90 그냥 날아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됐고, 체결됐고 또 대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틱틱이 할 거야. 틱틱이. 틱틱이도 아니지. 뭐 스캘핑이지 그냥. 올라가냐? 좀 심상치가 않긴 하나. 여기 자꾸 지지하거든. 난리도 아니다 이거. 난리도 아니지.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이 밑으로 꼬꾸라지냐? 꼬꾸라지냐? 또 50에 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50이 될라 했는데 사고에 되셨어. 됐고. 또 되나? 아니야. 이거는 여기까지 잘 안 밀릴 수 있어. 조금만 더 들어가 본다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네. 두 개는 마음 편하네. 괜찮아. 거의 안 돼, 두 개는. 그럼 두 개가 맞는 거거든. 그럼 잠깐 세 개, 네 개로 늘렸다가도 빨리 그 물량을 빨리 들고 나오고 단 두 개 유지하고 그게 맞는 거거든.
받고 있는데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여기 얼마야? 74. 여기? 여기잖아, 그러니까.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쉽게 잘 못 넘어가고 있어 지금 현재. 그게 안 바라고 그냥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적당히 노려야 되는데. 52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45. 라이딩은 너 저번에 마이너스 돼 있던 거 그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나? 너 지금 포트폴리오 손절할 겁니다. 아, 올라간다. 또 올라갔다. 잽싸 밀린다. 밀리면 땡큐. 밀리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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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거든 이거. 응? 이거 땡큐라고 이거. 틀어낸 거거든. 손절 자동 컷. 하방 때리는데 자동 컷 딱 나오고 딱 밑으로 밀리면 밑으로 보내려고 지금 일부러 탁 들어 올린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 약간 밑으로 보내려고. 여기서 땡 열리면 내가 지는 거고 밑으로 쳐지면 이기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딴 거 필요 없어. 아, 이게 일종의 페이크라고. 10초도 안 걸려서 피익. 근데 지릿지릿하다야. 일당을 할 것이냐? 일당을 할 것이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시간을 안 줘, 시간을. 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시 밀린다 얘 근데 이거 밑으로 쳐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 지금. 이걸 눈치챘거든. 이거를 픽 이거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못 해먹겠다 이거. 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진짜 치열한 거야 지금. 매수 매도가 공포 진짜 치열한 거. 이거 봐봐 지금. 그날 한 시간째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 지금. 나도 간 되게 작아졌다. 와 쫄깃쫄깃하다야. 무서운 걸 알거든.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터치다운 하고 오 하나 뺄까? 하나 뺄까? 잠깐만. 취소 주문.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됐고? 체결됐습니다. 됐고. 야 이번에 깰 것 같은데 잘하면. 응? 아, 역시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 여기 진짜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한다. 아, 저게 완전 사수선인가 보다. 저게가 완전 어? 여기 20일 여기 진짜 안 깨려고 노력해. 아 이거 먹고 그냥 대충 끝내든지 뭐 술을 내야지. 쫄깃쫄깃해서 못 해먹겠다. 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번에 깬데. 라이딩아 이번에 깬데 잘하면. 어? 이봐봐. 아 잠깐만. 이봐봐. 아 진짜 씨.
됐고 그건 됐고 올롬 또 때려 올롬 또 때려. 아 진짜 쫄인다 오늘은 진짜로. 왜냐면 전날 연락이 깨졌거든. 막 마이너스 400대다가 마이너스 130으로 줄였거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그게 머리에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자신감 이렇게 쫙 갔다 4연승 하다 어저께 완전 아 이렇게 대통 당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쫄아든 거야 지금 마음이. 쫄았다니까 완전. 큰 거 한번 맞을 뻔하다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안 죽고 살아나온 게 다행이라니까 그날. 와 근데 플러스 낼 수도 있었는데 참 아깝더라. 어딘가 보여줄게. 야, 그날이 며칠이더라? 구정 날인데, 아 구정 전날인데. 됐어 어쨌든 위로 치고 내려다 훅 들어올렸거든. 설날 전날 있어. 설날 전날, 설날 전날이면 며칠이야? 월요일이잖아 월요일. 야, 결국은 이게 와 등락이 너무 심해. 응? 빠진다고? 와 빠질 것 같은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밑으로 좀 가자. 응? 토해내기 말지 말고. 토해내기 하지 말고 한 개만 할래. 와 쫄았어 지금. 여기 노릴래. 여기 여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라이딩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이거 팍 이겨서 밑으로 까질 거라는 걸 눈치챘어. 눈치 여기 여기 팍팍 몇 초도 안 됐어 팍 이거. 어? 그 일부러 안 그랬을 것 같아. 일부러 했다니까 일부러 일부러 팍팍 했다니까 일부러 그 눈치챘다니까 밑으로 간다고. 여기 올라가는 거 보고 다 던지거든. 다 튀어나와. 여기 있는 로스크 다 그려놨거든 어느 정도. 이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로스크를 안 거는 것도 문제고 거는 것도 좀 그렇고 거는 게 맞긴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 로스크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걸어야 돼. 사실은 피용 이런 거 내려오잖아. 그것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다니까 진짜로. 로스크만 따먹고 던내려온 거 있다니까. 컴퓨터가 진짜로 있어요. 나 20에 대놨어. 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나 물들어 갔다 올래.
빠지지. 마음이 아주 편안해. 잠깐 이거 취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지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야, 이거 땡기냐? 땡기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체결 좀 되지. 아, 참. 아, 너무 심하게 땡기잖아. 야, 20에 대놨으면 청산 됐냐 안 됐냐? 병이야, 정신 못 차리겠지, 그지? 아, 20 대노? 그 21에 대놨는데 청산 됐는 건데. 아, 욕심 부렸어, 씨. 미치겠다, 진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일당 했네. 그만. 아, 힘들어. 씨. 야, 라영아 또 왔냐? 야, 일당 했다, 야. 응? 그만, 진짜 그만. 쫄아서 못하겠어 진짜. 와, 너무 심하게 움직여. 야, 밑으로 맞거든. 응? 너 되게 쫄인다. 자신감을 빨리 회복해야 돼. 전날 된통 당한 게 너무 좀 너무 심리적인 데미지 있는가 봐 진짜. 와, 쫄았어, 완전 쫄았어 지금. 사실은 여기 다 패스하고 아까 네 개 다 들고 와야 돼. 사실은 그냥 대박 나는 거거든. 응? 이거 알았거든 어느 정도. 그걸 해내야 되는데 이거 뭐 사람은 크로 흔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여기 내가 아까 들고 있었거든. 50에 들고 있었잖아. 거의 25틱이잖아. 100만원 넣은 거야. 100만원 그러면 100만원 넣으면 아까 얼마야? 됐어 뭐. 아까 까진 거 썼으니까 맥시멈 한 80 정도 되는 것도 되는데 이 봐봐, 빠진다 말이지. 대철이 왔냐? 응? 노래 해줘. 아, 이 봐봐. 아, 밑으로 빠지는데 뭐. 아, 대박이야 대박. 응? 여기서 눈치챘거든. 여기 라이딩은 응? 여기서 눈치챘다고. 여기서 팍! 응? 일부러 그랬다니까. 일부러 팍! 일부러 그랬다니까. 와, 뭐야 진짜. 헐, 끝내준다. 어우 진짜 쫄깃쫄깃해서 못하겠어. 와인 마시고. 오늘 진짜 제대로 뭔가, 어? 야, 참.
여기 살아남는다는 거. 이제 말로만 안 한다는 거. 거의 정해졌어. 하방이야, 하방. 상방 함도 안 하잖아, 오늘. 응? 여기 올라올 거다 알고도 안 하잖아. 정석적으로 했거든. 되게 많이 참았다, 오늘. 여기서 상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뷰가 막 흔들린다, 뷰가. 하방인데 올라가면서 먹었거든. 그러면 사람이 막 흔들린다고. 여기가 막 올라타고 이러면 자꾸 윗방향 보고 싶다니까? 야, 이거 봐봐. 어? 안 빠지지? 이러면서 지 유리한 대로 생각한다니까. 처음에 하방이다고 딱 교정 지어놔놓고. 응?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하는 거야. 왜? 여기 위로 안 올라오면 아직 하방이란 걸 나는 마음속에 딱 정해놨거든. 여기도 올라온 거 보고 기다렸다가 매도 때리자, 매도. 여기 올라오면 매도 한번더 때립니다. 여기 올라와라. 매도 한번 더 때린다. 여기 있는 애들 청산한다고 푹 들어올린 거거든, 지금. 아이구야, 빨리 청산, 청산. 이러면서 여기 있는 애들, 매도 때리는 애들 청산 물량이거든. 여기까지 정도 올라오면 한 4, 7 이렇게 오면 또 삐리삐리하다. 아니, 여기가 안 깨지려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40 정도면 밀릴 가능성이 있어. 여기. 그게 오면 딱 한번 때려보고, 되든 안 되든 심하이,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스캘핑 성공. 여기 오면 또 때린다. 40 정도 오면, 35 오면. 여기. 잘 펴놔라, 라이딩아. 어? 별의별 거다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여기 뭐라고? 여기 뭐라고? 폴린즈 밴드. 근데 왜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 보고 들어간 거야, 여기 보고. 여기도 있지만 못 올라가고 꺾인 거딱 보고 여기 딱 바로 때린 거야, 그냥. 여기 올라오면 한번더 때린다, 40 정도면. 그리고 또한 5만 뛰기 또할 거야, 그냥. 이거 잘해내면 뭐. 진짜 별로 부러울 거 없는데 안 쉬워서 그렇지. 보통 간으로 하겠냐 이거? 근데 40도 못갈 수도 있거든. 여기가 5일 5일 5일선 이거 못 뚫고 갈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치고 올라가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책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안 해. 진짜 안 해. 이제 52만 벌어서 안 해. 안 합니다. 이제 진짜 안 해. 일단 했어요. 이제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 버려야 돼. 자, 오늘도 일단 성공했어요. 그만하고 이제 수다 조금 떨다가 마칠 건데요.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녹화 종료합니다. 자, 이제 진짜 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에서 제어해주고 있어요. 야, 참, 그죠? 딴 애는 그죠? 여러가지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지? 잘 해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약점이 뭐라는 걸 내가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줌을 해서 나도 한번 더 나를 한번 더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낮에는 주식방송 밤에는 크루드오일로 또 실전 매매하는 것도 보여드리겠다. 말로만 하지 않겠다. 자, 7분 보고 계신데 일단 방송 종료하고 이야기 조금 뒷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이제 무료 방송도 진행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좀 더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 리딩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유료 채팅방 오픈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밑에 링크도 걸려져 있고요. 다음 카페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들어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수익 내고 있는 인증샷들 올라와 있으니까요. 검토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전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야.